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즐거운 건프라 생활 하고 계십니까?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해 MG 발바토스 거의 완성했는데 그 영상도 조금 있으면 올라갈 예정이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건 그거고 내일이죠. 2019년 12월 18일, 28일 반다이 신상품 일제 첫 공개라는 넥스트 페이지 로드 투 2020이라는 행사가 있나 봐요. 그래서 그 행사에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 제품 실루엣이 공개되어서 이게 참 신기해서 영상으로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. 이거 윈덤이죠? HG-CE 윈덤. HG 계열로는 이전 건담 시드 데스티니 때도 출시가 안 되었고 MS인 액션으로만 나왔었기 때문에 첫 키트화입니다. MG 같진 않아요. 뿔 부분 실루엣을 보면 그 반다이 안전 기준 때문에 HG 계열의 뿔 끝부분 돌기 달려있는 그게 보이니까 HG 같은데 나오는구나. 굉장히 기쁩니다. 그 네오 로아노 크기인지 일반기인지가 궁금한 시점이죠. 일반기였으면 좋겠어요. 양산형은 리오도 나왔었고 마그아낙도 나왔었고 뭐 그런 양산기 프라모델화 흐름에 좀 덧붙여서 윈덤도 양산기 컬러로 나오고 한정도 나중에 나오면 그거 뭐 반갑게 생각될 것 같습니다. 윈덤은 도펠호른이라는 연장포 장비한 형태가 있어서 그게 또 박력이 있거든요. 뭐 애니메이션에선 흔한 악당으로 잠깐 나올 뿐이지만 그리고 핵미사일 케이스 달려있는 것도 있고 핵미사일 케이스 버전은 게임 같은데도 그 SD 계열로 캡슐 파이터 거기에서도 나왔었죠. 그런 베리에이션도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HG 키트 기본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 잘 나왔을 것 같은데 꽤 기대돼요. 그 다음 옆부분에 있는 건담 프레임 마르코시아스. 마르코시아스라고 하면 미싱링크에 나오는 지원군 그 소대 이름이 마르코시아스였잖아요. 그게 생각납니다. 그 미싱링크 주인공도 맥길리스와 같은 성우인 사쿠라이 타카이로 씨였죠. 뭐 이건 우르즈 헌트 쪽이니까 완전히 TV판과는 다른 캐릭터들이 나오는 작품이겠지만 생긴 건 뭐라고 해야 할까? 과한 장비가 많이 달린 이런 느낌이라서 그래도 이 제품 자체보다는 건담 프레임이 계속해서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을 주는 그런 라인업이 되었다는 게좀 의미가 저한테는 큰것 같아요. 그레모리 같은 거 나오면 좋겠는데 HGAC 애프터 콜로니 G 유닛 계열 제미나스가 HG화 된다고 하죠. 웹 한정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. 한국은 클럽 G겠죠. 저는 제미나스는 구입 안 할 것 같습니다만 그 후속기들 그리프라든지 하이드라가 나오게 된다면 구입하지 않을까. 구키트도 일단 가지고는 있는데 영원히 더 좋은 등급으로는 안 나올 것 같아서 구키트판 하이드라 건담하고 그리프를 가지고 있는데 역시 쌓아놓으면 안 되나 봅니다. 그 다음으로는 메탈로보톤 발바토스 루프스렉스 발매 정보. 이쪽은 2020년 5월 14,300엔. 메탈로봇 혼 정도 가격에 메탈로봇 혼 같은 퀄리티라고 생각했더니 콕핏 해치도 열리고 원작의 드라마를 재현할 수 있는 콕핏 해치하고 발바토스 루프스 렉스하고 원작하고 세 가지를 연관 지으면
아트라랑 그거밖에 생각 안 나는데. 아무튼 그런 쪽으로도 의미 있는 기믹이긴 하니까요. 안광 이펙트 생긴 건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. 그렇긴 하지만 뭐 있는 게 어딥니까? 있으면 좋죠. 저는 이렇게 눈에서 아래로 내려온 다음 올라가지 말고 그대로 뒤로 흩날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. 이건 눈에서 빔이 나가다가 앞에서 강력한 바람이나 저항을 맞고 뒤로 꺾인 것 같은 그런 조형으로 되어 있어요. 퀄리티는 손색 없을 것 같고, 도색 까지는 게 걱정이네요. 그거 빼면 구입하고 싶은 제품입니다. 144분의 1로 이렇게 튼튼하게 기믹적으로도 좋고 묵직한 볼륨에 조형도 멋있게 잘 나와서. 그리고 성우분이 PV도 그 만들어서 올린 거 있던데, 그건 뭐 반다이에서 만드는 거겠지만, 예전에 메탈 빌드 그 X2 있었죠. 그때 자비네 성우가 원작 자비네랑 너무 달라서 그거 좀 웃기는 그런 PV였었습니다만, 그런 생각도 조금 나고. 그리고 끝으로 발바토스 루프스렉스 그발 뒤꿈치에 파일 벙커 달려 있는 거 알고 계셨던 분 계십니까? 저는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. 이 제품 보고. 원작에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, 그 발로 공격하는 건 그레이즈 아인이 그 드릴로 된그 공격하는 것 정도만 인상에 남아있고, 루프스렉스가 파일 벙커로 공격하는 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. 보고 나니까. 그런데 기억에 안 남아있거든요. 그래서 좀 새롭게 보였습니다. 이 포즈 같은 것들도. 기대되는 제품 세 가지 이야기해봤습니다.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차피 내일 그 윈덤 실루엣 같은 경우에는 전모가 밝혀질 테니 여러분도 내일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. 빠이.